마바냐 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예? 이 날씨도 이렇게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의 속도가 바뀌는 것만큼 아주 뭐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더워서 많이 힘든데,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 딱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제 석촌호수를 돌 때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 호젓하게 이제 걸을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또 좋은 뭐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음 법문이 이제 관음으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은 이제 거의 어떤 우리가 보통 자비로움으로 대표되어지죠. 이제 이 그래서 이제 그 자비로서 이제 인연 따라 이제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데, 관음 법문이라고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시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살도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유행한 어떤 이제 가르침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를 공부한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죠? 이제 다 아시고 계시겠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신앙, 신행의 어떤 이제 받침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나침반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경전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경전 속에 있는 것이야 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말씀이고 그걸 하나라도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불교는 일념 공부라 그러죠.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뭐 염불을 하든 그 모든 것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 그래서 이왕 이제 마음을 모을 것 같으면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그 한 예로 이제 그 제가 잠깐 거기 이제 그 소개해 놨는데, 이 옛날 중국이죠. 북주 시대 하면은 이제 수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나라 바로 앞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550년에서 한 580년 정도 되는 그 사이의 나라죠. 그 익주라는 곳은 뭐 어디냐면은 지금의 사천지방, 그 판다로 대표되는 이제 그 청두라 그러죠. 청도라 그러는 성도에 있는 그 근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초제사에 이제 해공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또 도반인 해원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다가 해공스님은 이제 초제사라는 그 절을 계속 지키고 있고, 해원스님이란 분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선지식도 찾아다니고 또 도반들도 만나고 공부하러 이제 많이 돌아다니신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그 한 30년쯤 지나서 이제 그 초제사란 곳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니까 뭐 30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으니까 이 해야 될 이야기나 마음속에 담아있던 게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공스님이란 분은 가만히 듣고만 있고, 해원스님이라는 분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니까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스님이 제안을 한 거죠. 어떤 제안을 했느냐? 우리 경전을 한번 독송해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해원스님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환경의 간단한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만 이제 독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제사에만 있었던 해공선미란 분이 이제 독성할 차례가 되었는데, 자네는 뭘 독성할 거냐 물으니까 이 본인은 평생토록 오직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나만 독성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원스님이란 분이 딱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누구든지 처음 오면은 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내가 독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성을 하신 거죠. 했는데, 이 이제 해공스님이란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목만을 독성했었는데, 이 벌써 청정한 이제 향내가 이제 이 해원선임의 코끝에 느껴지고, 또 동시에 이제 천상의 음악이 이렇게 들려오고, 이 천상에서 어떤 그 꽃이 이렇게 퍼지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전 독성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 해원선임이 그 도반인 그 해공선임에게 정중하게 아주 이제 예를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온갖 경전을 다 섭렵을 하고 많은 것들을 듣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경전을 독성해도 이런 상스러운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즉 수행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를 어떻게 마음속으로 깊이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 수행하느냐, 이게 이제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해공선임의 예로를 들어가지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도반이지만은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예를 이제 정중하게 예를 표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를 정성스럽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은 보면은 평생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그 하나를 정해서 하다가도 다들 좀 기가 얇죠. 그래서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게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또 다른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님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물어봐도 대부분의 스님들도 이제 본인이 했던 것 내지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을 만나면 이게 좋고 저 스님을 만나면 저게 좋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해공선임이 했던 것처럼 이 누구든지 다 하는 그 평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평생을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나만 이 마음속 정성을 다해서 이그 해온 그 결과로서 이런 상스러운 현상도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 그래서 이제 그 일념 공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일념 공부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장인 정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도자기를 굽는데도 아주 그 마음이 모아져야만이 그 제대로 그된 모양새를 갖추고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또 요즘은 이 여름이고 더우니까 주로 이제 냉면이나 모밀국수 이런 것을 많이 먹죠. 근데 갈 때마다 이게 그 가는 곳마다 그 만드는 어떤 그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그것도 그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항상 이제 똑같이 그 맛있게 느껴질 그런 곳이 있죠. 주로 이제 그런 곳을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찾으러 다니죠. 이제 그렇는데 거기도 어떤 장인 정신이 있어야만이 그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불교는 이제 일념 공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김천에 가면은 수도암이라고 있습니다. 해발 한천 고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해인사 문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문하고 그 아미타경 강좌했던 그
광무선님도 수도한 문중에 이제 속해 있죠. 입재하신 이제 법전 큰스님이 이제 거기에 주로 많이 그 주석하고 계셨던 이제 그런 도량입니다. 이 한 천꼬지 정도 되니까 여름은 그래도 좀 서늘하죠. 이 한 보통 이제 거기 스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제 그 참선을 하고 있거든요. 정진을 하고 있는데 여름은 좀 이제 그 서늘한데 뭐 어떤 데는 이제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의 어떤 장마철에는 예, 좀 춥기도 합니다. 전고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벼운 이제 누비 옷을 입어야 될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기운이 좋은 곳이죠. 근데 거기는 주불이 석불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놨죠. 근데 석불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대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6, 7m? 한 7, 8m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그게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 9세기 정도 때 조성된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여기 부처님도 계시지만은 이 부처님을 모셔오려면은 그 기중기를 가지고 큰 그 아주 뭐 몇 톤 트럭을 가지고 와야만이 옮길 수가 있겠죠. 근데 천년 전의 통일 신라 시대 때 그 전고지에 있는 그런 곳에 부처님을 모시려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멀리서 부처님을 조성해서 거기까지 옮겨갈 수는 없죠. 지금은 뭐 도로가 있어가지고 차로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래서 아마 이제 옛날에는 그 근처 어디에서 이제 이 돌을 깎아서 부처님을 조성한 것이다 하고 보고는 있죠. 근데 그 근처라 하더라도 이 부처님 오신 그 정각까지 옮기려면은 적어도 1.5km 내지 2km는 됐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길을 어떻게 부처님을 조성해서 옮길 수 있겠는가. 지금도 보면은 좀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지금도 이 불화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불모라 그랬죠. 그러면서 항상 불화를 그릴 때는 100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불화를 그렸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부처님을 조성했던 분들도 그냥의 어떤 흐트러진 마음으로 불상을 조성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 마음을 모으면서 옮겼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면은 지금 전꼬지나 되는 곳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또 뭐 전국 곳곳에 마이불도 많이 계시고 많이 이제 모셔져가 있기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지금 시대도 그렇게 이렇게 부처님을 조성하는 게 안 쉽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불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일념, 마음을 모으는 부분들이 들어가야만이 뭐든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음 기도를 하고 관음 법문으로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이런 어떤 수행에는 관음 법문으로 이름 붙여질 때 뭐라고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관세모살 정근 내지는 기도 또 이제 뭐 주력 독경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비참예불과 이근원통 이렇게 이야기 해놨는데 대비참예불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우리 천수경 보면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뭐 일체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열 가지의 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절을 하면서 해가는 그런 이제 수행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만 관세음보살을 하고 생각으로 마음속으로는 딴 것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에게 이 관세음보살을 임하는 그 염불 명호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전에 그 제가 일타선인 법문 중에서 이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부분으로도 그런 뭐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번에는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는데 그때 모인 스님이 그 잠시 죽었던 그 어떤 스님의 그 바루 이제 은행나무로 만든 바루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내가 가져야지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죠. 근데 돌아가신 분에게는 그것이 은행나무 바리대로 들렸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은 남아미탑을 하는데 그 스님만 이제 은행나무 바리대로 염불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이제 재경행상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또 그것을 본인이 이제 도반이 죽었으니까 그걸 내가 가져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남아미탑을 염불하니까 남아미탑을 염불이 아니라 이제 재경행상이라는 책 제목이 들리더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관음염불이나 관음기도를 할 때도 이 입으로만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어떤 이제 그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염불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주력으로도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관음의 주력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그 주력처럼 하는 부분도 있고 전태종이 대표적이죠. 다란이 이제 대비주를 독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육자 대명주 이렇게 이제 독성하는 게 관음 법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란이라고 할 때는 다란이 한 구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다란이 독성을 합니다. 이 대비주가 천수천한 그 이 대비주가 많이 퍼진 부분들도 이 통일 신라 시대 때 분황사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분황사 그 벽 쪽에 북벽 쪽에 이제 그 천수 관세음보살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희명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희명이라는 아이가 다섯 살 때 눈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한 마음에 이제 분황사 가서 이제 이 천수 관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도천수가 해가지고 향가로서 이렇게 읊은 부분들이 이제 국어책에도 나와 있죠. 하여튼 그런 게 이 그 바탕이 되면서 그 기도를 해서 또 희명이 눈을 떴죠. 그 어떤 이제 어떤 영험으로 이 천수 대비주, 천수 관음 신앙이 이 신라에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있는데 이제 대비주는 이제 대비주를 천수 대비주를 독성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대비주 독성하시면은 이제 대비주를 많이 독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비주를 독성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안락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모든 병마와 이 뭐 귀신을 항복시키기도 하고 또 위험과 제한 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영험들 때문에 대비주를 많이 이제 독성한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비주 독성에 중점이 되어 있다라면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그 천수 관음상 이 모셔진 이제 불상에 대한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자 대명주 하면은 온만이 반매음이죠. 이 참아고도 같은데 보시면은 그 티벳에서 이 말을 타고 가면서도 이 마니주를 돌리죠. 그 마니주를 돌리면서 하는 게 주로 온만이 반매음입니다. 그 마니주 안에 온만이 반매음을 거의 뭐 한 만 번 이상 이렇게 그 기록한 책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한 번 돌리면은 온만의 반명음을 이 만 번 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온만의 반명음을 이제 그 독송하면서 이제 만의주를 많이 돌립니다. 만의차라고 이제 그 표현하기도 하죠. 또 사찰 벽 같은 데도 보면은 이 그 둥근 통에다가 해서 이제 많이 또 돌리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이제 주로 온만의 반매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만의 반매음은 육자 대명주는 이제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영꽃 위의 보석 만의보주에 귀의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온만의 반면 육자 대명절을 많이 독송하면 할수록 이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이제 건강해지는 건강장수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서 이제 그 대비주와 육자 대명주를 많이 이제 독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아까도 뭐 항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라면 이제 불교 공부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하게 해 나가는 것들이 또 정성성,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이 뭐 이 기도하는 것 시나 실행하는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뭐 거기 제가 이제 한 뇌로서 해놓은 것들인데 이 이제 그 이 중국의 보타산이 이제 그 관음성지죠. 우리는 낙산사가 관음성지 같으면은 중국은 이제 남해 쪽에 있는 보타산이 관음의 성지입니다. 거기에 해수관음상은 낙산사 해수관음상은 16m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해수관음상은 보타산에 있는 해수관음상은 33m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법당이 조성되어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또 중국의 어떤 그 섬에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남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모셔져 있는 해수관음상은 이 동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108m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 거대한 규모로서 이제 조성되어가 있는데 이 그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사찰에 들어가면은 법당에서 향을 가능한 한 하나 피우고 예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뭐 그 TV 같은 데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바깥에 향로를 향도가 바깥에 있고 동시에 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그 향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그 실내에 들을 수 없는 게 그 실내에 들게 되면은 그 향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식의 예법은 이 그 사면을 향해서 이 그 예를 표하고 향을 꽂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그게 어떤 거사가 이제 이 참배하러 간 거죠. 일곱 살 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면서 이제 본이 들기는 힘드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아주 대형 초를 이제 이 지게 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원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 그 초를 켜고는 또 이제 바로 또 이제 이 꺼버리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 바꿔주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죠. 법당에 가서 이제 본인이 사고 온 그 초를 다른 사람 초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도 그걸 싹 빼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온 초를 올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 거사는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형 초를 가지고 왔는데 그 법당의 노전스님이 초를 잠깐 붙였다가는 바로 이제 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항의도 하고 내가 이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이 오래도록 탈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잠깐 초를 켜고는 꺼버리다니 이렇게 해서 이제 참배할 마음이 싹 달아진 거죠. 달아나버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다가 또 갑자기 아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일곱 살 난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비통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이제 마당에서 아들이 아빠 이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아들 이야기는 이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이 어떤 자상한 그 할머니가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그 관을 그 죽은 아들을 가지고 왔던 그 관을 이제 열어보니까 그 관 안에 이제 그렇게 나와 글귀가 적혀 있다 그러죠. 가져온 성의가 너무 많아서 이 성의가 부족하여 원래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이제 글귀가 써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형식적으로 드러난 어떤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런 가르침으로서 이제 그런 일화로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불인 요원선사라고 계신데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라는 사람과 아주 이제 절친한 분이었죠. 뭐 문학적인 교류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선도 같이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이 길에서 이제 마두 가늠 석상을 만납니다. 마두 가늠 하면 아시겠어요? 마두 가늠. 관세음보살님인데 머리에 이제 머리 위에 말의 형상을 한, 그러니까 붉은 말의 형상을 한 이 머리에 이제 그 형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인데 보통 육간음 중에서 이 축생을 제도하는 이런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가 있고 말 안 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빨리 이렇게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마두간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염주를 가지고 이제 합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석상이. 그래서 이 소동파 의사가 이제 불인 그 요원선사에게 물은 거죠. 이 관세음보살님 하면은 우리가 예불 드리는 대상인데 어째서 이 저 손에 염주 지고 합장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염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인 요원선사가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염불하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자기 자신에게 염불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서 구하느니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아메타불 명호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이렇게 많이 이제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남에게서 구하는 것밖에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남에게서 구하느니 자기 자신에게 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문품에는 항상 일심으로 염불하는 이제 직명 염불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심으로 하는 이제 직명 염불은 항상 이제 신구의 삼업이 하나가 일체가 되는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통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관세음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대비를 가르치는 것이고 보문은 대사를 가르친다. 대비는 뭐냐면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낸다. 그래서 발고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문은 뭐냐면은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절금을 준다. 그래서 한문으로 치면 열악, 발고 열악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붙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태 지자 지의선사는 이 관음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의미로서 관세음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문은 바로 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주체고 보문은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이 가져야 할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법을 함께 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 이름 붙였다는 그런 의미의 이제 해석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제 관음의 법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비심 이런 것을 일깨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깨우는 방식이 관음 염불과 이 주력과 내지는 이제 육자 대명주나 이제 대비주로 이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관세음보살과 함께 한다라면은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람마다 각기 기도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은 자기 신행을 자기 신앙을 일깨워가는 이런 부분으로 이 관음제일이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꿔나가는